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벌써 크로스핏 세미파이널 3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3주차에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 크로스핏 세미파이널 파 이스트 스로우다운이 열렸고, 그리고 북미에서는 그래니티 게임즈가 열렸습니다. 저는 파 이스트 스로우다운 2일차에 직관을 하러 갔고, 정말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확실히 이 영상에서 보는 것과 직관을 해서 현장에서 보는 그 현장감은 정말 달랐고, 거기에 이제 구경 온 사람들, 선수들, 그리고 심판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멋있구나, 사람들이 영상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정말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솔직히 제가 직관하고 직접 영상을 찍었던 그 파이스트 스로우다운 2일차 리뷰를 올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결과를 먼저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미파이널 3주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니티 게임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니티 게임즈에서 1등은 브랜드 피코스키가 차지를 하면서, 브랜드 피코스키를 포함해서 필튼, 브레이스 메이어, 사무엘 퀀트, 콜튼 멜튼스가 게임즈에 진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자 부분에서는 멜로리 오브라이언이 1등을 차지했고, 아만다 바하트, 데니 스피그, 알렉스 윌리스, 에밀리 롤페가 게임즈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익숙한 선수들이 있으면서도 전혀 이제 처음 듣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점점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게임즈에 진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팀으로는 크로스핏 인비투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핏 OBA, 크로스핏 무브 패스트 리프트 헤비, 크로스핏 그레이터 하이트 에스 어센드, 랩소디 크로스핏이 그래니티 게임즈에서는 게임즈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 이스트 스로우다운 결과는 북미에서는 이제 5명의 이제 선수들이 이제 남자 5명, 여자 5명, 5팀 이렇게 게임즈에 진출을 하는데, 아시아 세미파이널에서는 남자 2명, 여자 2명, 그리고 팀에서는 2팀이 게임즈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로만 크레니코브, 나세르 알로아이가 게임즈에 진출하게 됐고, 그리고 여자는 승연 초이, 그리고 세헬카야, 팀에서는 KT 크로스핏 콜레스니코브 팀, 크로스핏 야스 블랙 이렇게 게임즈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본 세미파이널은 정말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아시아 세미파이널이 한국에서 열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규모로 따지면 중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다음 연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할 때 세미파이널을 많이 보고,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꼭 한국에서 열리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주차 세미파이널만 남겨둔 상태이고, 마지막 4주차에는 아틀라스 게임즈, 스트렝스 인 뎁스, 코파 썰 이렇게 3개의 세미파이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세미파이널이 끝나면 세미파이널에서 아쉽게 떨어진 선수들이 온라인으로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 이건 개인전이지만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에서 마지막 티켓 두 장을 놓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게임즈에 나가는 선수들이 다 추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승현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세미파이널 경기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파이스트 스로우다운에서 봤던, 그리고 찍어왔던 그 영상들을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주차 세미파이널 리뷰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